안녕하세요, 다이더크님들. 오늘 영상은 스텝업 부스트 회로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스텝업 부스트 회로는 보통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DC 전압보다 더 높은 DC 전압을 원할 때 사용하는데요. 그 부스트 회로가 바로 이 회로입니다. 제가 이걸 알리에서 구매하였고, 이 출력이 좀 높은 놈으로 골랐습니다. 400W 출력을 내는 놈이고, 좀 소형이면서 좀 높은 출력을 낼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하였고요. 저는 이 부스트 회로를 가지고 여러 곳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DC 전원이 12V니까 이 12V를 가지고 이 부스트 회로를 이용하면 다양한 곳에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 12V 전원을 이용해서 이 24V 용이 인두기를 사용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24V 인두기는 12V보다는 24V를 사용하는 게더 좋으니까요. 제 성능을 낼수 있으니까. 그리고 노트북 전원으로도 이 12V 전원과 이 부스트 회로를 이용해서 노트북 전원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차량용으로 자동차 12V 전원으로 24V DC 전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회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 회로를 이용한 다이 작품은 나중에 영상으로 뵐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 회로가 과연 스펙대로 출력을 낼수 있느냐, 그리고 이 회로의 접속과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스트 회로를 잘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크기는 뭐 크지 않습니다. 가로 67, 세로 48mm, 그다음 두께 28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용법은 이쪽 그 휴즈가 여기 있거든요. 휴즈 있는 쪽이 입력이고요. 그다음 이쪽이 출력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위쪽 단자가 플러스고 밑에 단자가 마이너스입니다. 그 이쪽도 위쪽 단자가 플러스 출력이고 밑에 단자가 마이너스 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그 저항 볼륨이 있는데요. 요 위에 쪽이 그 볼티지 조정이고 아래쪽이 전류 조정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전압은 그 방향으로 돌리면 전압이 감소하고요. 전류 쪽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잘 알고 계셔야 이제 내가 원하는 전압과 전류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펙은 얘가 입력은 8.5V에서 50V까지 가능합니다. 맥스 15A, 그리고 출력은 10에서 60V까지 조정 가능하고, 맥스 10A 출력을 낼수 있습니다. 처음에 디폴트로 19V가 세팅되어 있다 하고요. 그리고 변환 효율은 96% 변환 효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100W가 들어가면 이쪽에는 출력에는 96W가 나오는 거죠. 그게 변환 효율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방열판이 있긴 한데 최대 그 7A 정도가 넘으면 이쪽 출력이 10A 맥스인데 7A 정도가 넘게 되면 이게 열이 발생을 하니까 냉각에 대한 부분을 장치를 추가를 하거나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 계셔야 될게이 반대극성에 대한 보호 회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로 이거 전선 그 접속할 때 극성을 잘 보고 꼭 확인하고 이제 접속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보호 회로가 없기 때문에 회로가 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로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400W 부스트 회로를 테스트하기 위한 지금 구성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750W 그 파워 서플라이를 준비했고요. 12V 전원으로 출력이 어느 정도 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12V 파워 서플라이 준비했고, 그다음에 이 파워 서플라이 전원이 DC 전원이 이쪽 와트미터로 들어가서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제 입력단의 그 출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회로를 쭉 가서 이 부스트, 400W 부스트 회로를 지나서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세팅된 전압으로 출력이 나와서 그 출력된 전압에 그 전압과 전류, 와트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되는 에너지를 전압과 전류를 여기서 측정해서 이제 부하를 이제 주는 거죠. 이 장치가 부하 테스터인데 이쪽에도 전압과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얘는 이제 180W까지인데 그 이상의 출력은 이제 저희가 이거 테스트를 할수 없습니다. 일단은 12V 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변환이 되고 변환 효율이 나오고 출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그럼 먼저 테스트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면 요 입력측 와트미터는 지금 이렇게 입력된 전압이 나오는데 제가 테스터기로 재보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고 지금 12.16이지만 약한 12.3볼트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스트 회로 제가 출력은 24볼트로 맞춰놨고요. 그래서 지금 쭉 와서 보면 지금도 얘도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24볼트인데 지금 출력은 표시되는 게 23.8볼트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게 쭉 나와서 다시 이 부하 테스터기로 가면 여기는 24볼트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24볼트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12볼트 입력, 12.3볼트 입력에 출력은 24볼트 전압 해놨고요. 전류는 제가 지금 많이 풀어놨습니다. 최대 전류를 쓸수 있도록.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하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 그래서 한번 조금씩 출력을 높여가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CC 모드로, 이 일정한 전류 모드로 해서 전류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 파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파워가 어느 정도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1A씩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A가 여기니까 올리고, 다시 내리고. 자, 이 상태로 1A 맞춰놓고 24V고,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제 1A 로드, 24V 1A 부하로 작동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지금 보면 24V에 커런트가 0.1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0.1 부하가 가니까 24V 얘는 12V에 약 2.1A 지금 입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변환이 돼서 지금 최종 출력은 24V에 1A 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별로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부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좀더 출력을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아, 여기 말고, 다시 1A 다시 한 5A 한번 해보겠습니다. 5A 하니까 55W 되죠,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도 보면 5A가 나오고요. 근데 지금 보면 11.1V 드랍이 됐습니다. 드랍. 24V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여기를 왜 드랍이 됐을까요? 지금 한번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4A. 그럼 다시 24V에 4A, 95W 출력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4A 나오고 24V에 4A 나옵니다. 여기 똑같이 얘랑. 그다음에 저쪽에 12.06에 8A, 8.6A. 방금 왜 드랍이 됐냐면,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력 전의 한계가 얼마였죠? 15A입니다. 15A. 15A가 맥스입니다. 근데 지금 얘가 아마 그렇게 높게 올라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 때문에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조금씩 1암페어 말고 이제 0.1암페어 단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이 커서가 여기 0에 가 있는 게 맞고, 자, 1. 자, 이게 지금 최종 그 부스트 컨버터 회로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출력이거든요. 98와트, 100와트, 105, 107, 107와트거든요. 지금 아직 방금 보셨겠지만 드랍은 없습니다. 지금 쟤는 9.7입니다. 9.7A. 야, 입력 쪽에 난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4.6, 109, 4.7. 아직도 24V에 4.7A 유지하고 있죠? 아직도 유지합니다. 4.9. 4.9, 그러니까 아직도 116W 최종. 그 다음에 입력적 보면 10.66. 맥스 15A라 했으니까 아직 약 4.4A가 더 여유가 있죠. 그 다음에 128W. 4.9 계속 유지되고 있고, 116W, 여기도 116W, 4.9. 아까 5A일 때 드랍이 됐었거든요. 그럼 한번더 올려보겠습니다. 5. 야, 바로 드랍됐죠. 그 다음에 내리고, 다시. 이거 다시, 지금 드랍이 돼서 11.2, 이렇게 56W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4.9로 바꾸게 되면, 원복이 안 되네요. 다 4.8. 자, 4.8 하니까 4.8A가 한계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좀더 테스트를 해보면, 0.01 단위로 올려보면, 아, 참, 이거 뜨거운 거 볼까요? 아,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뜨겁진 않고, 전혀 뜨겁진 않고, 30도 정도 나오고요. 다시 4.83이고 4.84 해볼까요? 4.84, 85, 86, 87, 88, 89, 91, 92. 거의 이제 지금 방금 떨어졌거든요. 다시 90 정도 해보겠습니다. 다시 올라가고요. 4.9가 맥스인 것 같습니다. 116W. 자, 4.9A, 116W. 입력 쪽은 10A 정도네요. 12V, 10A. 그러니까 얘가 스펙상은 15A 맥스라고 했는데 10A가 맥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12V에서는. 그리고 약간 뜨끈뜨끈한 정도고요. 이 상태, 그러니까 이 12V 입력에서 40V 나오네. 12V 입력에서 입력 측이 10A 정도 되고, 이제 변환 효율을 따져봤을 때 24V에 4.9A, 4.9A 정도가 맥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12V 입력 전원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고부하인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냉각을 해줘야 된다. 지금 약간 그렇게 막 손으로 만졌을 때 엄청 뜨거운 건 아닌데, 아까 지금 36도, 46도, 40도 좀 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V에서는 이 정도 출력이 나오는 것 같고요. 계산을 해보면, 변환 효율을 계산해 볼까요? 변환 효율을 따져보니까 약90% 나옵니다. 90%. 방금 이 수치대로 따지면. 얘가 스펙은 96%라고 되어 있는데, 12V에서는 90%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꽤 요거 한 5, 6분, 거의 10분 다 돼가나 싶은데, 온도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7A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입력 쪽, 출력 쪽은 약 4.9A지만 그래도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하가 있다면 냉각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팬을 달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24V 전원으로 맥스 드랍되는 것까지 할수 없겠지만 얘가 이제 부하가 이제 얘가 180W 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출력을 할수 없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테스트는 아까는 12V에 24V 출력을 했지만 36V 출력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36V 지금 현재 보시면 24V거든요. 지금 이거를 36V 전원을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이쪽 반시계로 돌리면 이렇게 반시계로 돌리면 출력 전압이 올라간다 그랬죠? 24에서 36V 해보겠습니다. 돌리면 그다음 실제 정확한 전압은 지금 36.572 다시 네, 36V 맞췄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또 어느 정도 맥스 출력까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4.9A 정도가 맥스였고요. 지금 또 1A로 돌리고 보겠습니다. 스타트 해 보겠습니다. 돌고요. 자, 3.2A가 소모됩니다. 입력 측은. 그다음에 0.99 1A였으니까 이걸 더 올려보겠습니다. 2A 입력 쪽 6.4A 2A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1A 올리면 자, 9.79 아까 12V 입력에 24V 변환할 때는 맥스가 그것도 10A 언저리였거든요. 그다음 얘도 3A인지 여기서 지금 최종 출력이 107, 106 여기도 107 나오죠? 빨간색으로. 그럼 여기서부터는 0.1A 단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0.1 드랍이 되는지 한번 보죠. 118, 120. 아까 12V 입력에 24V 출력일 때는 116W까지만 갔었거든요. 자, 125, 127. 자, 127 거의 130W까지인데 보죠. 또 130W까지 왔고 얘는 지금 11.9, 10A 좀 넘어가네요. 여기 변화 10, 저 10. 12에서 36V 변환할 때는 이제 드랍되는 포인트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6.7, 8, 9. 자, 지금 12.96. 얘가 인풋이 15A 맥스였거든요. 아마 그게 오버되면 자동적으로 드랍이 된다고 하니까 또 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드랍 안 되고, 자, 여기 보면 입력측이 이제 임계점이 왔습니다. 뜨거운 것도 좀 볼까요? 아직 좀 많이 뜨거운데요. 약간 뜨겁습니다. 어디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네, 42도. 그다음에 다시 6.1, 153, 157. 드랍 안 됐고, 14.7 얼마씩 나오고요. 자, 157,
올리면 160. 자, 15A 맥스까지 왔습니다. 맥스까지 왔고, 다시 한 단계 더 올리면 다시 164. 15A 넘어서 64. 자, 58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맥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맥스 164와트까지는 낼수 있다. 자, 지금 열이 많이 나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최종 저 입력 쪽에 그 최대 와트와 전압 전류가 나오거든요. 요거 기록해서 요거는 변환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88.7% 나옵니다. 변환 효율이. 아까 12V에서 24V 변환했을 때 90%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 입력증 4.4A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다시 또 2A 올리면 92W, 입력 쪽 8.8A, 2A, 자, 96W 나왔고요. 지금은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144W, 3A하고 144, 쟤도 13A. 지금 이렇게 하면 어쨌든 맥스 15A까지 가면 작동은 일부 되다가 아마 드랍이 될것 같거든요. 인풋 맥스 커런트가 15A니까. 그다음에 한번 조금 더 0.1 단위씩 올려볼까요? 지금 이 부하 아, 180 오버 커런트 걸렸네. 그다음에 다시 3A로 한번 스타트 해볼까요? 아, 지금 이렇게 하면서 꺼졌습니다. 전류도 안 나오고요. 다시 한번 세팅을 다시 하고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드랍되고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쪽 그 부스터 회로에 여기 휴즈가 나간 것 같습니다. 휴즈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작동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어제 또이 영상 찍기 전에 어제 또 테스트 하다가 제가 이거 총 3개 샀는데 테스트 하다가 하나 또저 휴즈가 나갔었거든요. 지금 휴즈 안 나간 건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이 휴즈를 교체하는 게좀 쉽게 해주면 좋은데 이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납 흡입기 같은 걸로 녹여가지고 이 자동차 이 휴즈를 다시 꽂아서 납땜을 하던가 아니면은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로는 안전하게 차단이 돼서 퓨즈로 이 전체 뭐 휴지만 교체하면 잘 작동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하나, 나머지 하나 남은 놈으로 이번에는 60V로 최대 이제 60V 가능하다 그랬는데 60V로 조금 이제 안정되는 그 이제 이 퓨즈가 안 끊어지는 범위 내에서 한번 출력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점검을 했는데요. 이 퓨즈들은 다 나갔고, 제가 이거 구매한 이것도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어제 테스트할 때부터 조금 이상했던 게, 이 출력 테스트를 하고 나서 입력 전원을 풀고, 다시 입력 전원을 뭐 다른 24V든 12V 입력했을 때, 순간 뭐, 빡 하면서 이 퓨즈가 끊어졌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이 전기적인 지식은 잘 모르지만, 아마 이게, 내부 이 콘덴서에 축적된 어떤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이 퓨즈가 과전류 때문에 이 퓨즈가 끊어진 거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이 오늘 테스트에서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런 영향으로 이쪽 얘도 지금 뭔가 태워 먹었습니다. 어디를 태워 먹었냐면 이거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 두 개가 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테스트 진행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요거 테스트할 때 저처럼 테스트할 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괜히 큰 부하를 최대 부하까지 주지 말고 적당한 부하선에서 끝내고, 그리고 이 회로 접속하고 회로가 계속 연결된 상태는 모르겠는데 회로를 끊었다가 다시 선을 접속하고 할 때는 그런 순간 과전류 같은 거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방전을 뭐 미리 시키고 뭐 접속을 하던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더 진행하고 싶은데 진행을 더 못하겠고, 아까 앞선 영상에서 그런 효율, 보통은 보면 저희가 이제 12V에서 출력 변환을 해서 24V나 36V, 40V 쓸 텐데, 얘의 최대 출력을 괜히 내려고 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대 파워까지 올리면 얘도 과부하 걸리고 열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다른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얘가 400W라고 하지만 워낙 이제 범퍼가 많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은 진짜 안전빵으로 뭐 200W 정도 선에서, 아니면 제가 앞서 테스트한 12V에 24V 정도는 한 100W 정도, 효율이 90%에서 아마 116W까지 갔었는데 24V 한 100W 정도에 내에서 쓰는 걸로 하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죄송하고요. 더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약간 좀 간과한 부분도 있고,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어쨌든 배선 연결할 때 최초 말고 두 번째 완전 배선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할 때는 이 내부 뭐 콘덴서 방전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 좀 장시간 있다가 연결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방전을 한번 시켜서 잠깐 방전을 시켜서 연결하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회로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 해먹은 것 같아. 이거를 수리를 할수 있으면 좋은데, 아깝습니다. 얘는 요거 회로, 여기 퓨즈 교체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좀 좋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고요. 일단은 영상을 찍었으니까 여기까지 한 거, 진행한 거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